자, 정승진 선수 스타트가 좋은 선수예요. 4초 6대를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출발 기록 4초 7위. 네, 괜찮아요. 지금 1.8초 뒤진 채 지금 상단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상단부. 2번 깨끗하게 빠졌어요. 네, 깨끗하게 빠졌어요. 자, 상단부에서 원심력. 4번 네, 역시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자, 그리고 자, 타이밍 잘 잡아서 가속을 붙이는 게 중요하죠. 1.83초 차. 여기서 좋아요. 네. 좋아요. 여기 살짝 접촉. 자, 하지만 직선 방향으로 네. 계속 빠져 나갑니다. 자, 여기서 가속을 받았어요. 나와서 114.6km 크라이슬 진입했습니다. 잘 잡고 나올 때 타이밍 중요합니다. 가운데로 터보 부스터 작동 쭉 밀어주고요. 19.8까지 나왔고. 자, 이제 충돌 피해야 되는 구간. 13번 돌아서 여기 14번 뻗어 나와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돌아서 있었고 들어옵니다. 네. 1분 00초 69. 1분 좋은 00초 기록을 탔습니다. 69. 합계 기록 3분 02초 91. 자,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네. 윤성빈 선수는 바니스 선수에게 0.19초 뒤져 있습니다. 자, 윤성빈 선수 1, 2차 시기 때 그 13, 14 그 구간에서의 좀 충돌이 컸거든요. 예. 평소에는 공식 훈련 때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충돌이 있지는 않았는데 진짜 편하게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윤성빈 출발했습니다. 좋아요. 빠른 출발 기록. 자, 1, 2차보다도 더 빨라진 기록으로 자,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윤성빈 선수. 부드럽게 2번까지 3번 1.94초 차. 자, 부드럽게 상단부 커브를 이용해서 내려와요. 4번도 그렇죠. 깨끗하게 빠졌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5번 역시 좋습니다. 자, 해봤던 경험 많잖아요. 윤성빈 네. 선수. 자, 가속. 자, 가속. 7번, 그렇게. 8번. 9번. 그대로 가면 됩니다. 쭉 관성. 가속에 관성을 붙여야죠. 좋아요. 자, 아직까지. 이제 11번 크라이슬. 자, 크라이슬. 파동 제어하면서 나올 때 중요합니다. 가운데로 쭉 뻗어나오는 타이밍 잡고 쭉 빠져나오고요. 118.9. 118.9. 자, 속도가 좀 많이 붙지 않아요. 자, 이제 커브 돌아서 뒤져 있는데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서 그렇죠. 14. 쭉 127까지 좋아요. 16. 자, 속도 16, 올리고 마지막 커브 들어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1초 03. 네, 당겼어요. 예. 자, 지금 1, 2차 주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13, 14 커브를 1, 2차 시기엔 좀 고전을 했지만 거기서 좀 부딪히지 않았다는 것이 기록 단축으로 좀 이어졌고 그렇대요. 융크, 트레테야코프, 야농강, 두크루스, 동생 두크루스, 루코세프, 인정, 형 두크루스 그리고 가스너 선수 1위부터 9위까지고 정승기 선수가 10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4차 시기에서는 11번째로 출전을 네, 하겠습니다. 좋은 기록입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3차 시기까지 10위를 기록한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